오늘은 좀 무섭지만 은근 유돌이 있는 캐릭터 성윤모 참교육의 주인공 중대장 원작과 다른 세 가지 설정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소대장과의 관계. 작품 중반 민석이 유격장에서 사라져 부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오석진이 민석을 찾았다며 중대장에게 보고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민석이 아닌 민식이었고 중대장은 소대원 얼굴도 모르냐며 소대장을 엄청나게 깠었죠. 게다가 석진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부터 고치라며 거침없이 폭언을 내뱉고 그의 경례도 맘에 들지 않아 몇 번이고 불러 다시 경례를 시키는 등의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석진은 명색이 소위 간부인데 중대장은 병사 다루듯이 그를 대했는데요. 드라마에선 확실히 좀 덜했죠. 물론 드라마에서의 중대장도 작품 중반 종교행사 인원을 체크하는 석진을 보며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작처럼 그를 막대하진 않았었죠. 둘째, 극대노. 원작의 성윤모 참교육 장면은 임팩트 있는 부분이라 드라마에서도 거의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디테일한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원작에선 중대장실의 윤모를 불러앉혀놓고 독대를 하다 극대노로 했는데 드라마에선 행정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윤모는 계속 서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사도 좀 추가됐습니다. 중대장은 되도 않는 머리를 굴리며 의가사 전역을 하려 한 성윤모에게 고함을 지를 때 네가 남들보다 잘난 줄 알고 있냐, 개 족가는 소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뒤이어 여기서 묵묵히 군생활하는 애들이 너보다 백배 천배는 똑똑하고 너보다 훨씬 훌륭한 애들이라고도 덧붙였죠. 이 대사는 원작엔 없던 대사로 그가 자신의 병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부대 전체에 퍼지며 최일구는 감동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죠. 셋째, 최후. 원작의 중대장은 성윤모에게 사이다를 날린 후 작품 후반 홀로 담배를 태우며 대대장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나는데 드라마에선 대대장의 권유로 직보반까지 가게 됐죠. 직보반은 직업보도반의 약자로 5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수행한 간부에게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전역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얘기까지 나온 거면 사실